루시입니다. 지금 방송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여러분 지금이 어떤 계절인가요? 가을이요. 너 가을 영어로 뭐죠? Fall. 야.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뭐죠? Early winter. 오. After summer. 여러분 저희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이제 슬슬 좀 쌀쌀할 정도로 시원해졌어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하늘도 너무 높고 구름 한 점이 이쁘게도 있는 청고마비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을맞이 소풍을 나왔어요. 아! 예. 지금 어때 날씨?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완전히 기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안 그래도 오늘 또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네. 다들 일도 안 나가시니까 어우 시작했어. 네.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은요 김밥을 말아볼 거예요. 김밥. 다들 여기 재료 보이시죠? 김밥을 말 건데 저희가 퀴즈를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아요. 퀴즈를 맞춰서 재료를 얻어서 김밥을 말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김밥을 자기가 먹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맞추려고 이렇게 스케치북도 하나씩 이렇게 펜이랑 준비를 했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재료들을 저희가 할 건데 진행을 더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방금 설명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형이 이거 해주세요. 질문,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가을맞이로 소풍을 나왔는데, 그냥 소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게 김밥 재료들이 하나씩 다 있는데요. 네. 이거를 저희가 그냥 얻어서 김밥을 마을 수 없어요.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골든벨을 해가지고, 네. 이제 테라파시 분들이 주시는 그 문제들을 맞춘 사람만 재료를 하나씩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료를 얻은 다음에 저희끼리 김밥을 말아먹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정말 좋아요. 중간중간에 같이 노래도 부르고 네. 재밌는 시간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소통 위주의 방송이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저희 이거 방송 댓글 보는 거 정리 한 번만 하고 시작할게요. 네. 해주세요. You are art. 등장해주세요. 민 그림이요. 올라 다니.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저희 근데 지금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까요?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너 어디야? 방사 아세르 우나 김밥 마사 Vamos a hacer una kimbap y pan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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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bap. 잘 들린대요. 아, 잘 들려야 됐습니다. 잘 들린대요. 오늘 굉장히 진행이 힘드네요. 저희. 잘 들리신데? 아, 잘 들리신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 어플로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야. 오디아 에스 아레모스 나 퀴즈. 이렇게 봐. 퀴즈 반 에이오스 바나 다라 a nosotros son preguntas y si nosotros hacemos respuestas
vamos voy a ganar este uno de serio. materiales para hacer kimbap. Yes. Yeah? Ah, ¿entendiste? Gracias. Gracias. Yeah. Peace. 뭐 제대로 안 돼. 어떻게 한다. So 네. 그럼 첫 번째 김밥을 오늘 저희가 미모가 정말 빛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를 지금 들려드리는 게 세 번째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 또 얼마 전에 둘씩 네. 두 분께서 멋진 무대를 준비해 주셨고 또 얼마 전에 저랑 원상이가 또 무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를 들려드리는 게 세 번째인데 저희가 아마 이게 한 1, 2회가 더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이런 저런 컨텐츠들이 그래서 네. 계속해서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퀴즈 루시벨이라고 할게요. 네. 루시벨 퀴즈 대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떠던! 자, 과연 오늘 우리는 밥을 밥만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금치 김밥을 먹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뭐가 걸려있죠? 첫 번째 판은? 시작 미션입니다. 와우. 세레나데 한 소절을 불러주신 분께는 밥을 드립니다. 뭐라고? 오. 안 들렸어. 세레나데? 소리나게 한 소절을 불러주신 분께 밥을 드립니다. 시작 소리나게. 미션입니다. 세레나데 한 소절을 불러주신 분께는 밥을 드립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다. 그저 아름다리 너만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누나는 내 여자니까 내가 만약 벌이라면 뭐야 그게 이럴 필요는 없어. 땡! 왜죠? 바람이요. 세라나 됩니까? 뭐한테 부른 건데요? 땡이에요? 땡. 여찬이 형은 밥이 없네요.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요? 오케이. 나를 아니 그게 유명한데 잠시만요. 세레나 이거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이별 노래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목이 뭐죠? 아니 세레나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네, 마음을 드려요. 아이유 선배님 마음을 드려요. 네. 좋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밥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행할 때는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예, 정말 예. 힘드네요. 예,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 밥을 얻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네. 이 다음 문제부터는 쉽지 않을 거니까 다들 긴장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밥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 자, 밥을 깔으려면 여러분 위생을 활짝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장갑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네. 아, 두 개씩 드릴게요. 예. 좋아요. 네. 자, 옆으로. 너무 완벽해요. 감사해요. 김이 없이 원래 까는 거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김을 먼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네. 누드김밥이에요? 아, 김은 공짜예요? 김은 주시는 겁니까? 김은 공짜예요? 아. 그건 참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또 제가 제가 살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을 한 장만 깔면 되는 거야. 한 장이 네. 이거 고마워. 고마워요. 김이 영어로 뭐게? 나 알았는데 C 저 알아요. 김. Hey, Kim. Me here. Hey Kim. 자 여러분 이 밥에는 이미 참기름 간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케치북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밥을 공유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밥을 깔 동안 저쪽부터 스케치북을 공유해주고 오세요. 아니요, 밥을 원상치 밥을 지금 주시면 하나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 네. 싫어. 그걸 비닐을 좋아요. 가져가세요. 많아서 받아? 받은 게 많아서. 많아서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초등학생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 오, 근데 참기름 냄새 진짜 좋다. 그니까. 지금 밥 안 드신 분 여기로 오세요. 제가 김밥 만들어 드릴게요. 그, 제가. 근데 맛은 보장 못 해요. 왜냐면 재료를 못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밥만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김이랑 밥만 있어도 되지 않아? 맞아. 자, 밥을 다들 까셨습니까? 내가 밥을 좀 많이 깔았나봐. 밥도 많다, 원장님. 난 몰랐어. 밥? 괜찮아. 근데 난 밥 좋아하니까 상관없어. 나는 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죠? 나는 반찬을 많이 먹는 타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밥을 조금 넣을 거예요. 밥밥 디라라. 그러다가 밥밖에 못 얻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얻을 수 있어. 그렇지? 내가 알려줄게. 자, 여러분 밥이 아직 따뜻하잖아요. 네. 날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원한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는 없다. 네, 자비. 자, 밥을 깔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시판으로 써야 돼요? 첫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적어주신 두 분께 5억을 드립니다. 문제, 현 시각 조깅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를 써주세요. 와, 알아? 왼손으로 썼어요. 나는 썼습니다. 2 1 0 땡! 자, 들어주세요. 딴딴딴딴. 아니, 최상엽 씨. 아니, 최상엽. 네. 형, 되게 엄청 디테일하게 쓰셨는데. 그러지. 이런 숫자가 나온 그 의의가 뭔가요? 일단 저희가 얼마 전에 100만 회를 돌파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일단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만 회 정도 더 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120만 회인가 102만 회인가 헷갈렸는데 102만 회가 맞는 것 같아요. 전 120만 회라고 뭔가 착각이 들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다 정답 한번 보여드릴 겸 가까이 와서 이거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저희 이렇게 다 썼어요. 글자가 보일까요? 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귀엽죠? 독보적인 캐릭터. 봐봐, 좀 기다려. 오, 날라가. 우와! 1번 문제 정답입니다. 정답은? 현 시각 조깅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약 102만 회입니다. 예! 인찬이고 정답! 광일이랑 나다. 아, 두 명인가요? 광일이도 가깝죠. 그래, 광일이랑 우엉 넣자! 우엉이다! 광일이랑 우엉 넣자! 우엉! 아, 근데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엉인데. 광일이랑 우엉 줄게? 우엉 줘. 이거를 바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광일이랑 우엉. 내 김밥은 맛있어. 너네도 좀 줄까? 아니. 게임은 게임입니다. 여러분, 햄에서 못 가져가시는 분은 그냥 거기서 탈락이에요. 난 치즈에 목숨 걸렸다. 우엉 좀 많이 해. 치즈까지 먹고 싶어. 내 우엉 다 채팅했어? 우엉! 완료! 우엉 우엉 맛있는 우엉!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따단! 따단 딴! 두 번째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계란지단을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파노라마의 5번 트랙, 충분히에서 단어, 충분히는 총몇 회 나올까요? 1번 6회, 2번 8회,
3번, 9회, 4번, 10회, 5번, 12회. 아 이거 잠깐만 찍어야 돼. 이건 거의 찍어야 되는데? 와 생각보다 어렵다. 나 맞췄지. 3번. 따단 딴 따단. 이거 광일이가 틀리면 웃긴 거 아니야? 이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9회입니다. 진짜로? 역시 맞췄지랑. 계란은 내 노래 가사를 잘 모르시는구만. 죄송해요. 여기 계란 여기 있어요. 계란 지단. 아. 지단? 계단이요. 계단. 계란 넣으세요. 우리 딱 반반 가져가자. 계란 엄청 많이 넣네. 김밥 바꾸기 찬스 있으니까. 두 개면 되나? 아싸 이거 가져가. 두 개면 될걸? 어떻게 해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처음에 많은 그 부분에다. 아니, 네가 말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네가 말 부분으로. 바로. 응? 너 발을 그리고 반대로 놨다. 이거 이렇게 말아야 돼. 난 이렇게 말려고 한 거야. 그럼 이게 맞지? 맞아, 그지? 그게 맞지. 한쪽에 치우쳐서 해야 돼. 우와 계란 맛있겠다. 나 하나만. 안 주지. 네, 계란 세팅 끝났어요. 계란 두 개 이상 넣으면 안 말로 그건가? 너무 많아. 다른 걸 너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실까? 이따가도 근데 난 계란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따 부족할 것 같으면 더 넣어도 되잖아, 그지? 그지. 자, 다음 문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니까 빨리빨리 풀면 세 번째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단무지를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모시의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한국어루시, 2번 영어루시, 3번 영어캔디루시, 4번 영어루시, 뒤에 한국어루시, 5번 와라리 사랑해요. 영의를 선택할 것이냐, 정답을 선택할 것이냐. 따란 따란 따란. 무조건 4번이야. 3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영어로시 뒤에 한국어로시입니다. 왈왈이 사랑해. 뭐야 너 안 했어? 꿋꿋하게 왈왈이 사랑해. 진짜로 안 했어? I love you 왈왈. 아니 왜? 형 나머지 그래. 별로 안 좋아해? 아, 좋은 판단이었다 친구야. 이왕 김이랑 밥밖에 없는 거 같아. 단무지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이왕 김이 단무지. 단무지도 하나만 되지. 하나면 될 것 같아. 나 몰라. 당연히 4번이지. 다음 루시 루시 보먼스 루시. 네 번째 문제 특별 게임입니다. 이해찬 원창의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맞춰주세요. 승자를 맞추신 분께는 치즈를 드립니다. 잠깐만 뭐라 치즈 문제야. 머리카락 치즈는, 치즈는 포기 못한다. 머리카락 저희도 문제 맞추면 되죠. 하나 뜯어가지고요. 하나 뜯어서 네 우선 원상아 정답 먼저. 정답 적고 이기는 사람 적으면 되죠. 네 전 적어놨어요. 나도 적었어. 아 원상 머리카락 하나 뽑아 온다. 어 아픈데 나 뽑아야죠. 에? 확 뽑아야 그럼. 하나만 뽑아야 돼. 아니 뭐 광일아 많이 뽑았네. 뽑는 게 아니고 뜯었잖아. 이거 먹기 때문에 안에서 뜯어야 돼. 아니 아무든 뭐를 해야 돼. 뜯으면 어떡해. 치킨 게 어딨어. 이거 해 그냥 이거. 이거 너무 짧잖아. 봐봐 또 떼줘. 아니야 형이 안 뽑았어. 아 내가 어 여기 하나 딱 있어요. 아 나 해줘. 나 무조건 내가 졌다 이거. 왜? 너 다 머리카락 다 이래. 그니까 아, 근데 이 형도 다섯 많이 해가지고 또 끊겼어 형. 내 머리카락은 이래. 너무 끊겨. 그래서 긴 것 좀 뽑아줘. 어 다시 뽑아봐 형. 끊겨서 안 돼. 이거 진짜 용호상박이야. 머릿결이 둘 다 완전히. 오, Let's go.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고 양쪽을 잡고 내가 해줄게. 아 놓치면 안 돼. 내가 해줄게. 아 몰라 그냥 다 빼고 해. 덤벼라. 이렇게 양쪽을 잡고 내가 줘야 되는데. 준비. 아 잠깐만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오케이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오 내가 이겼어. 오
여러분 뭐야 왜 내가 이겨? 나 잘생 12번 했는데 12번이네 저는 예찬이 형 골랐거든요. 와 나 못 받았어요. 저는 저 원상이가 이길 줄 알았어요. 와 나 치즈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치즈 먹 그럼 나 줘 싫어. 와 내가 이기다니 이걸 나 탈색 12번 했는데 탈색 12번 했는데 여러분들 김밥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김과 밥이요. 그렇죠. 김밥이 뭐 김과 밥이요. 김밥이라는 그 명칭을 제가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과 밥 전 충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치즈는 온라인과 그거 그냥 가루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어. 형 왜 졌어? 내가 혼자 이겼어? 이겼어. 아니 그니까 왜? 내가 왜 이기지? 나는 내 머리를 믿었어. 나 진짜 머리카락 센가 봐. 오케이 그 다음 다 했어? 우선은 이만큼 혀 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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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럼 내 입에 줘. 아니야 내놔. 아! 네. 좋았어 다음 문제 주세요. 생각보다 나 잘 푸네. 나는 페이지를 넘겨야겠어.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객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어묵을 드립니다. 아~ 문제 나갑니다. 파노라마 앨범 커버에 조깅하는 남자는 무슨 색 바지를 입었을까요? 1번 빨간색, 2번 노란색, 3번 파란색, 4번 검정색, 5번 초록색. 아유 상의해 재미없게. 따단 딴 또단 아이야 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5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아! 역시 나 그런 줄 알았어. 잠깐만 근데 이거 계속 안 돼. 나 댓글을 못 봐. 이제 저거 갖고 오면 되나? 데이트 이거 말 yeah. 말아서 넣으면 되지 이거는. 했어. 나 지금 첫 번째 문제 빼고 다 맞췄어. 김밥이 거의 완성되고 있어요. 난 이대로 먹어도 돼, 솔직히. 아, 그 한쪽에 다 맞는 거야? 나처럼 맞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해. La pregunta es era de sobre nuestro álbum de panorama. Había un hombre corriendo así y la pregunta era el hombre que ponía su pantalón, ¿cómo se llama? Pants. ¿Qué color era esa? ¿Qué color ponía su? 자 여러분 다 다음 문제를 주세요. 다음 문제를 주세요. 아 다 씹었어. 여섯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참치를 드립니다. 매니 전임을 제외한 텔레파시 사인의 나이를 더하시오. 제한 시간 10초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 누구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더. 아. 여섯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참치를 드립니다. 매니저님을 제외한 텔레파시 사인의 나이를 더하시오. 제한 시간 10초입니다. 정답을 보여주세요. 와, 이걸 지금 이게 돼, 바로? 4일인데? 아 헷갈려. 116 114 왜 116이야? 4인이래잖아 4인. 아 4명? 어. 6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텔레파시 사인의 나이를 더한 숫자는 115. 아! 이건 아무도 못 먹어 그러면? 가까운 사람도 안 돼?
누가 한 살 덜 먹었냐? 아 진짜 내가 봐서 내가 송인혜님을 못 맞췄어. 나 투명 없어졌어. 아니 나는 이거 아직 더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더 하고 있었는데. 아 참치에스 굿바이. 아니 아니 형이 몇 일곱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에 가까우신 두 분께 시금치를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루시의 베이시스트 조 원상의 손길이는 몇 센티일까요? 손길이는 손목부터 중지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난 15cm. 난 24.4. 난 20. 그게 난 내, 내 내가 그렇게 길어? 20. 여기 앞에 줄자 있어요. 아! 누가 제조야? 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하면 되자. 오른손. 거기 걸어. 어.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냥 묻어도 되니까 그냥 하세요. 내가 잡아줄게. 내가 여기 잡아줄게. 짝해. 어? 오! 딱 20이네! 얘 짜리 승리네. 20이다. 21! 20! 와! 20! 20! 20cm나 돼? 오! 예! 20! 이게 4.3. 아야! 시금치! 형 생각보다 소리 작네요? 그니까. 아니 난 내가 15cm인 줄 알았는데? 원.. 얘 김밥 시금치 김밥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금치만 있어요. 시금치 다 넣는다 그냥. 형이 24라고? 아니 뭐 야 이 친구야. 야 이거 하나 인생에 얼겠다. 야 그게 맛있을까 근데? 시금치 맛있지. 근데 잠깐만 형이 24cm로 적었어? 24.3. 그치 그럼 사장비가 이긴 거지. 4.3cm 차이. 15.5라고 할걸. 예. 차이가 이겼네. 오케이 좋았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당근인가요? 깻잎인가요? 모르겠어요. 우선 가시죠. 8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네. 네, 알겠고요. 8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햄을 드립니다. 햄? 문제 나갑니다. 루시의 매니저님의 생일을 적어주세요. 아, 이거! 아! 적을게요. 와 이거 무조건 아는데. 아, 아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아. 아 이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 이거 뭐 2월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10월달이라고 했잖아요. 10월달. 준비했습니다. 아 나 기억이 안 나. 25일 아니야? 25일 아니야? 25일? 15일. 문제의 정답입니다. 25일. 루시 매니저님의 생일은 2월 11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안 끊고 저희 계속 키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랑 계속 같이 있어주세요. 나 빼고 다 틀렸어? 나는 비슷했다. 그죠? 햄은 두 개 넣을 거야. 햄이다 햄. 이거 진짜 기분 좋아. 다들 이렇게 숙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매니저 형이랑 이렇게 가깝지가 않군요. 다음 문제. 마지막 특별 미션입니다. 오케이. 미션을 성공하신 분께는 육개장 라면과 사이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션 설명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애교 3종 세트를 보여주세요. 예시입니다. 꽃받침, 볼하트, 괴물하트. 예시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특별 미션. 뿌잉뿌잉. 육개장을 향한
빙 하고 또 뭐지? 빙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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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랑 뭐라고? 꼬잉 꼬잉 꽃밭이 게임을하트 대... 아 별로 안 좋았어. 아 이거는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리가 그러면 어떡해. 이건 아니에요. 남자다. 어? 와 남자나 탈락이에요. 탈락. 탈락이야. 어, 이제 끝난 거야? 당근은 당근이랑 깻잎은 서비스래요, 여러분. 와 이제? 그럼 계란도 서비스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깻잎을 한 장.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모든 퀴즈를 끝마치고 이 김밥을 말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전 한 번도 말아본 적이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나 재료가 너무 많나 봐. 어떡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나 큰일 났어. 식을 때는 안 말리지.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짜잔! 이제 이 나무채로 먹으면 돼요. 다 됐다! 밥풀을 좀 붙여야 돼. 다 됐다! 나 밥 좀. 나 어떡해? 이제 먹어요? 잘라서. 잘라서. 아니. 자르는 게 입으로 자르는 거예요. 칼이 있어요, 칼. 맛있어요. 밤이 씹었다. 잘라서 먹지. 맛있어, 그거 먹어봐. 그걸 같이 밟으면 어떡하냐. 원래 나무도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김밥을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안 자르고 먹어야겠다. 안 자르고 먹어도 되니까. 나도 안 자르고 먹어야 돼. 너무 커. 여기도 잘 보이네. 김밥 단면을 보세요. 이거는 보지 마. 나 단면 보여드려야겠다. 나도 칼 좀. 얘가 어떻게 된 거?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 욕심이 너무 과했어. 밥이 너무 많아. 제가 단면도 보여줘. 맛있는데? 육개장은 언제 드세요? 칼 좀 주무실래요? 응, 미안. 형 이거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게 자를수록 터져요. 파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저희 텔레타시 분들에게 한 입 먹이고 올 건데. 와. 이게 김밥이 아니거든요. 야, 대준아, 일로 와봐. 빨리 먹어봐. 대준이 형. 안됐네. 맛있는데? 서로 먹어주게. 아니, 아니야, 너. 이거 잘 만들었다, 근데. 강일이 먹어. 그치? 아니, 내 거 먹어볼 사람. 아니 진짜 맛있는데? 근데 원래 시금치가 밥도둑이긴 해요. 뜨거운 걸 어떻게 받아 먹어요? 몰라요? 뜨거운 물을 준다고 한 적은 없다. 혼자 먹는 거였어? 사이다를
한 3000년 정도를 쥐고 막 흔들면은 끓지 않을까? 나 왕따야? 몰라니까. 아니야. 나 화났다. 불 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빼니까 여기를? 아 맛있네. 안 현정님께서 내가 먹을게 시금치 좋아해라고 하시는데 드려. 그 남은 거 남겨가지고 그분 드리세요. 진짜 맛있는데? 한번 해주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 그걸로 사업 하나 해보시죠. 그니까 괜찮네. 페루라고 하시는데 페루 안녕하세요. 콜라 깨딸 estamos en Corea. 이거 더 먹고 싶다. 뭐? 카메라 이걸 계속 끼고 먹고 있대? 오늘 들어온 거야? 응? 뭔 상이야? 잘 썼습니다. 고마워. 근데 내가 너 생일을 못 맞추냐?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 나도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자, 막간 일정에서 김밥 이행 시작하겠습니다. 예전 인형, 김! 김밥은? 밥! 밥이지. 원사님, 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원사님, 김! 김! 김건모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 밥! 밤이 오면 밥밥이라라. 죄송합니다. 사장님 김. 나 이거 못 먹어. 사장님 김. 아유 여러분들 밥 사랑합니다. 통과. 광희 김. 김밥을 먹다가 실수로 밥을 빼먹은 거야. 밥. 밥 좀 주세요. 왜 우리의 이 행실 스킬이 날이 갈수록 더 해보하지? 해보아? 고마워. 근데 안 먹어도 돼? 광일 인벤토르 델 에스파뇰. 먹어볼래? 왜? 맛있어. Solo que no. 드셔보실래요? No. Ya me. Ay, ¿qué? Olvidé de hablar español, ya me. Casi olvidando. Creo que. ¿Y yo qué? Ya me olvidé todo. Creo. ¿Creo? ¿La más o menos? ¿Cuál es su huevo? ¿Cuál es su huevo?갑자기 먹방, 갑분먹.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사이드 좀 한번 틀어줄 수 있어? 나 근데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Esto es ramen de Corea. Se llama 육개장 사발면. Y eso es muy favorito en Corea. Ajá. Corea. This is ramen. 멤버들은 어떤 김밥 좋아해요? 근데 원상이 형 무슨 김밥 제일 좋아해? 나는 참기름이 듬뿍 들어간 기본 김밥을 좋아해. 그럼 참치김밥 아니에요? 아니야. 참치김밥보다는 참기름이
많은 기본 김밥. 그 상엽이 형은 시금치 김밥. 예찬이 형은요? 난 참치국이 더 있어요. 밥을 다 먹는다. 난 참치 김밥. 참치 김밥. 저는 돈가스 김밥. 돈가스 김밥. 예. 돈가스 김밥이 맛있어. 루시 먹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 중이라고 하시네요. 저 정말 죄송한데 소스가 물에 하나도 안 잠겨있는. 너무 맛있다. 네 명 다 지금 각자 개인 방송 중이라고 지금. 오늘은 제가 김밥을 먹어볼 거예요. 보이시나요? 누구 따라하는 거야? 누군가는 따라하는 거겠지. 오늘의 TMI. 순방이 씨 TMI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TMI. 저는 이 옷을 입으려고 오늘 빨아가지고, 오늘 빨아가지고, 오늘 햇빛이 좀 강해가지고, 여기에서 말렸어요. 오. 네. 진짜 TMI네요. 맞아. 예찬 씨? 저는 어제 여기 뿌리지 않았는데, 제가 없앴어요. 오. 아니, 상납이 사발면 진짜 안 줬어라고 하는데, 줬어요. 저 있어요. 있지만, 저는 미션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성공하세요. 배불러요. 지금 볼도 빵빵해졌어, 귀여워. 꾸잉꾸잉. 취소할게. TMI. 먹방 모드인데 근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나 오늘 진짜 너무 평범한 삶을 보냈어. 오늘 저희가 머리를 하러 갔었는데 좀 추웠어요. 가을이라서. 맞아. 어렸을 때 근데 소풍 갔을 때 추억 한번 말해볼까요?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저는 그 뽀로로 말고 뭐 이상한 캐릭터 그려진 그 음료수 알아요? 네. 캐릭터가 뚜껑에 있는. 네, 알아요. 그거 가지고 왔었는데 제 때는. 형은 어땠어요? 나 때는 물수제 비했어요. 진짜인데? 좀 저하고 다르네요? 물수제 비하고 세대가 다르다. 사슴벌레 잡으러 다니고. 상어치네. 나는 그 음료수 중에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먹는 게 있어. 그 포가리 뿌요 아 뭔지 알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캐릭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똑 해가지고 꺽꺽꺽꺽. 어 맞아 뿌요뿌요랑 오뚜. 아 오뚜 알아. 오뚜 알아. 그 동그란 뚜이 이렇게 뜬 거. 맞아 아 근데 진짜 다들 코로나 끝나면은 소풍 간다고 하면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한강. 한강? 한강 어디 한강? 어디든 괜찮아. 그냥 그 한강 그 분위기에 텐트 치고 놀고 있어. 나 세 개 중에 한 개 골라봐. 반포, 난지, 여의도. 난 뚝섬. 망원. 뚝섬. 저는 한강이요. 아니 그 한남에 있는 그 한강. 한남. 네.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여기. 난 진짜? 여의도. 사람 많은 곳에 가본 게 너무 오랜만.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어. 저희가 뭘 할까요? Gracias. 먹으면서 노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다들 어때요? 다 먹었어요? 먹으면서요? 예. 먹으면서요? 다 먹고요. 예. Está hablando que si estamos en Sofu tenemos que cantar las canciones. Y él dice estoy comiendo. 상엽 밀키스 먹어보셨어요? 하고 질문이 있는데 해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밀키스가 되게 흔해요. 원상의 손에 뭐야? 왼쪽 손에? 어? 밀키스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밀키스 비슷한 거. 어? 안바사. 안바사.
저는 안바사라서 좋아했어요, 밀키스보다. 근데 어떻게 우유 갖다가 그 우유야? 탄산을 만드신 우유야. 그 우유야? 밀키. 원상이 형이 댓글에서 봤는데 원상이 형은 우리 3명 중에서 3명이 전부 다 강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바이올린 흔치 않다. 나는 수영을 못해. 나는 근데 3명이 강물에 빠져있으면은 셋이서 놀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아니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같이 들어와서 노는 거 아니야? 이야! 그러면은 3명이 강물에 빠질 때를 대비해서 자 나는 맥주병이다 손. 저는 진짜로? 근데 수영 브이로그를 찍고 싶다고 근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럼 난 연습을 해야겠고. 나는 생존 수영만 할 줄 알아. 그럼 되겠네. 누워있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다. 상엽이 형을 우리 3명 중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까? 광일이가 아무래도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래요? 구한다는 거야? 안 구한다는 거야? 구한다는 거지. 그리고 둘은 뭔가 운동을 잘하니까 수영을 잘할 것 같아. 광일도 잘하지만 수영을 못한다고 했는데. 희철이 형은? 그걸 구해야 되면 전 셋 다 구할게요. 아 그런 거 없어. 어? 2명만. 한 명? 형이 한 명을 구하면은 두 명은 휩쓸려 내려가. 전 광일이요. 살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살날이 많이 남았어요. 해자꾸 나를. 형들은 좋은 거 많이 봤어. 아니 방금 얘 눈빛 보고 쫄았어. 소풍하면 생각나는 음식이랑 노래 한번 해볼까요? 말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유부초밥이 생각나는데. 나도 유부초. 엄마한테 항상 유부초밥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 포도알들. 청포도? 포도알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떼서 이거 먹어. 나는 수작동. 초등학생 때 친구들끼리 소풍 가면은 애들이 맨날 그 모모모 주니버에 나오는 모모모 주니어에 나오는 이제 그런 플래시몹들 있잖아. 그런 것들 노래를 엄청 불러가지고 한번 불러주세요. 아 애들이 불렀다고요? 어. 본인은 이토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조종한데 삼촌은 어떻게 긴다렴. 이야이야이야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을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만나 좋아해 팔짝팔짝 뛰는 심장 가슴 아니에요? 구해줘 오늘 내 마음 10년이 지난 너를 사랑해 생각해 언제나 내 마음 변치 않을게 왈왈이 늘 사랑해 계속 올라가? 걷잡을 수가 없다 뭐야? 제가 들었는데 왈왈이들 빼먹었다고 말해야 된대 살아간다고 광일이는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 아 저요? 아 갑자기 방금 지나지 않았어요 이거 질문? 저는 왜 쳐다봐요? 저는 원상이 형 구할 것 같아요. 야 아무도 안 구해주네. 난 죽었네 이미. 이유는? 에? 네? 그냥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너 얘 못 끌고 나와 얘 길어가지고 그럼 어쩔 수 없죠 나한테 짧은 사람이야 아무도 안 구해야지 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수영 못하는데 누굴 구해요 내가 다 구해줘 나 수영 잘하고 여러분 저는 언젠가 수영 브이로그를 언젠가 올릴게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 집 욕조에서 나는 썸데이 만약에 누군가가 물에 빠져있다면은 절대로 구해주시지 마시고 119나 112에 경찰 신고하세요 네 그게 원조입니다 같이 들어가면은 같이 빠져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안전수칙은 철저수칙 네 저희가 이제 이제 소풍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상엽씨 무슨 노래 생각나세요?
저는 그 버즈의 가시요. 어 왜? 그거 뭔가 수학여행이랑 소풍 갈 때 그 방송 보셨죠? 버스에서. 예,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하지만 우리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 그것이 아니지요. 예. 아, 사실 준비한 곡이 있어요. 오늘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연습을 좀 했어요. 좀 열심히 했죠? 많이 했죠. 예. 예. 연습한 노래요? 우선은 예. 많이 연습한 노래. 메인 덜 연습한. 메인 디시 전에는 이제 에피타이저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어떤 게 가시를 메인...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에피타이저가 아. 메인 디시는 두 개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에피타이저 끝 깔끔 다음 이제 메인 디시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그때 당시 노래였던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했던 뭐부터 부를까요? 메인 디시.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이 그 예찬이 형님이 항상 그 입에 달고 다니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자, 밥을 공개. 먹었으니까 딴!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 되니까 달달한 거. 꿀. 그렇지. 아, 저번 투. 아, 근데 뭐였지? 오케이, 알겠어. 나 연습 진짜 열심히 했거든. 꿀 좋아하는 곰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 아우 하니 좋아하는 곰이니까 다 먹어야지. 내가 만약 벌이라면 이럴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나는 곰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지. 꿀 좋아하는 곰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 꿀 좋아하는 곰이니까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와 허니. 다음 노래는 허니. 있네요. 써놨어. 와 허니. 억지로 웃으시네. 지금 재밌어요? 아직 못 들었어. 오 마이 갓. 웃는 게 웃겨가지고. 자 이제 다들 핸드폰을 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네모의 꿈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소풍이기 때문에 그냥 좀 가볍게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리겠죠? 기타를 좀 크게 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그죠? 아니죠? 아무튼 주세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잠시만요. 타임. 역시 지금 약간 이 상황이 동그란 라면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노래가 시작된 순간부터 어떠한 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네모예요. 원이라고. 무조건 네모예요. 아, 요것도 안 돼. 요거 살짝 둥그러. 아니야, 네, 그거 네모로 하자. 네모로 해줄게 좀. 네모. 알겠어. 이것도 네모. 오늘 우리 네모난 김밥도 먹었잖아요. 가장만 허용한다.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동그라미 다 치우세요. 그래. 그러려면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긴 해요. 이것은 율동도 각지게. 생각보다 세상에 동그라미가 많아. 저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래요. 집중할게요. 라면이 맛있어. 자. 아, 잘해야 돼. 우리 연습했잖아. 연습했잖아. 할게요. 이건 아니,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너무 잘해 주세요. 아.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똑같은 걸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죄송해요. 이거 다 틀릴 수가 있어? 죄송해요. 정말 실망이. 저희 프로예요. 진짜 다시는 잘 모르겠어. We're not a professional? Okay, I'm so sorry. 자,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더 틀린다. 그거 아시죠? 2절은 당신이. 2절은 본인이신 거 아시죠? 네모를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네모. 진짜 안 틀릴게요. 하!
안 해! 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저 그냥 아, 라면 먹고 있을게요. 안 돼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 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침판과 책상들 있어.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도가지 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지구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무슨 문제라든지 찰나 너를 내 멋진 이맛에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짝짝 뭔가 망했는데 재밌었어 이건 뭐야? 박수도 네모나게 치는 거야 재밌었어요. 시카고로 해야 돼, 시카고. 그 버스킹 하는 것처럼 약간 그 댓글 달아주신 곡들 아무거나 하나 한번 해볼까요? 아니래요. 좋대요. 뭐 좋아하실 만한 노래나 노래 하나 해가지고 하나만 골라서 저희가 올라오는 거 와. 버스킹 하는 것처럼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뒤에 못 갔어요. 안 떼줘요. 뒤늦게 식사하시네요. 아까 통역하느라 못 먹었구나. 그래. 아 맞네. 통역하느라 못 먹었어. 고생했다. 그 뭐 올라와요 곡들? 좋아하시는 곡 있으십니까?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해야지? You if you want any song you you text please. You no text text. Comment comment comment. Comment. You song's name text. 아직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더 늦나 봐요. 신기레스케 깐데무나 간시연에스 자 바람에 부르는 곳 곰새마리 화끈화끈해 뭐 이런 거 있네요. 곰새마리 갑시다. 근데 아, 이것도 아카펠라로요? 세 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곰새마리 해볼까요? 그럼 네 마리로 하죠. 아카펠라로 해요 이것도? 근데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뒤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사람들 다 노래 듣고 있었겠다. Peace. 네모난 컴퓨터 네모난 태블릿 PC. 뭐가 나지? 고고고고고고 어느 정도 곰이 좋아요? 곰의 크기, 곰의 크기. 곰. 원, 투, 쓰리, 포, 곰 세 마리. 네 마리. 꼭 네 마리. 꼭 네 마리. 다시. 꼭. 원, 투. 꼭 네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루시 곰은 잘한다 으쓱 으쓱 잘한다 진짜 언제부터
워터멜론. 어! 워터멜론! 계자. 아니, 수박 계자. 수박계로 가자. 그 랩까지 해서 해달래요. 오케이, 고. 야, 맨. 릴렉이라서 코드를 모르는 거야. 아니, 무반주로 하면 되죠. 아니, 무반주로 하면 되죠. 무반주로 하면 되죠. 무반주 해주세요. 왜 저를 왜 나를 봐? 시작은 이 형이야. 시작은 상엽이 형이야. 아 노래도 블루고 랩해달라고? 뭐 그렇게 했는 줄 알아. 회색 빛으로 물든 사람들. 땅땅땅땅. 볼게. 플래스 레이저인 거 나는. 여러분들 사이다 저랑 한잔 하시죠. Cheers. 난 분명히 다 먹었는데 잘 안 돼. 뭐지? 이게 뭐가? 많아?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게 뭐야? 자 여기는 그 다 remember 우리가 가자 셋넷 여기는 그 다 remember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던 거잖아 그 반짝이는 눈 좀 더 일찍 데려와 줄 거야 네가 바다를 보고 싶을 때 굳이 멀리 안 나가도 돼 너가 내게 바다야 stay with me 지금 아니면 같은 밤에 우리 준비됐어. 우리 다 했어 근데. 뭐지? 해주세요 장난이에요 해주세요. 오케이 고. 의욕을 잃었어. 안돼. 그럼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 패스. 네, 여러분들 개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엄청 오랜만이다.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듣고 싶어요. 들려주시죠. 뭐지 갑자기? 눈 딴 드라드라 드라드라 갭 차이 확실히 나네요. 아까보다. 아까 공생을 말 때보다 다른 사람이 되셨네. Just try.
knocking on the door. Will you pick up the phone? 지난 추억에 듣는 이 노래를. 입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노래 또 뭐 없었어요? 댓글에? 뭐 많았는데 뭐 스타크한 노래나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고 아니면은 뭐 Into Your Time 뭐 너의 시간 속으로나 단편지 선잠 배드보이 여러 가지 많은데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아 진짜 좋습니다. 저희 문제 한 개 더 주세요. 저거 사 주세요. 좋은데? 선잠? 예찬이요, 아르와. 아, 칠 수 있어요?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다음 할게요. 할 수 있어. 예찬님 산책. 해드려요. Would you dance with me? 신청곡이 저희 텔레파시에서 왔어요. 있었나요 댓글에? 아니죠? 있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아니야 있었어. 있었던 거죠. 진짜 오랜만에 한 대요 이 노래. 도와줄게요. 저 이 노래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저 알아요. 잊고 지났어요. Would you dance with me? 이 노래 맞췄어. Would you dance with me in the night? Would you talk to me? 신나는 노래 마지막 노래 마지막 춤만 몸을 막 끼고 신나게 놀아 재밌게 놀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지나면 못 만난다고 이게는 마지막 춤이라고 슬퍼지는 음율로 따라라따라따라 B-A-N-M-Y 나 이름 이야기여 베리 다음 해는 이름으로 불러줘 Would you dance with me 이 노래 맞춰서 Would you talk to me 신나는 노래 마지막 노래 마지막 춤에 몸을 막 맡기고 신나게 놀아 재밌게 놀아 오늘이 마지막 하지 산책 들려달라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오늘 소풍 어떠셨어요? 일단은 뭔가 요즘에 좀 이렇게 소풍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시국이. 네, 되게 오랜만에 많이 소풍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뭔가 좀 힐링하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어디 여행 온 것 같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원상 씨는요? 저는 여 자리 너무 이쁘게 꾸며주셔서 사실 보자마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앉아서 뭔가 멋있는 노래를 불러드리기보다 오늘 되게 뭔가 행복해지는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황희 씨는? 저는 또 이렇게 저희가 소풍을 저희 도시끼리 와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또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같이 함께 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오늘 김밥이 또 너무 잘 싸지고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계절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는 이 계절을 조금 많이 만끽하고 그런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들도 좀 편해진 것 같고 저 약간 저 나름대로의 기분도 너무 편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요. 코로나 빨리 없어져가지고 다들 이런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모습, 조금 더 알찬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에 캡처 타임 너무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캡처 해주세요. 안녕. 오늘은 네모나게 해야 해. 네모? 우린 네모의 꿈이거든. 이렇게. 오늘은 마음껏 할 수 있다. 참. 네모. 안녕. 안녕. 제가 가볼게요. 안녕. 날씨 진짜 좋다. 와우.